오늘은 무슨 일이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아 뭐라도 하라매. 여기는 어디죠? 따라란 저희 집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정장을 입고 있는 이유는 그게요? 사실은 저희가 선서제이를 위한 이벤트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그러니까 뭐 목적이 있는 이벤트? 그런 것보다는 뜬금없이 이렇게 뭔가 기분을 좋게 한번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타이밍에 그냥 갑자기 이렇게 하는? 아 기념이 아닌데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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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26살이고 이름 박현. 저도 26살 강재희. 고마운 마음도 있고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냥 그런 걸 다 담아서 그냥 그렇게 한번 준비해봤어요. 박현서 강재희를 지금 내보냈어요. 뭐 해야 된다고 그냥 어워즈를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뭐라 하는데? 라고 하고 의심하면서 알았어요. 깽판 쳐놓을 거라고 촬영해야 된다고 내보냈는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촛불 이렇게 하고 촛불 이렇게 길을 깔고 가운데다 이렇게 애들 앉혀서 세트 요리 딱딱딱 해주고 와인 때리고 축하 공연 때리고 해가지고 연애 때 생전 해보지도 않던 이벤트 네. 카메라 앞에서 하게 됐습니다. 네. 제이가 우는 거 아니에요?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나 이런 거 안 해봐가지고 한번 울게 최대한 만들어 볼게요. 한번 오늘 웃겨보고 눈물 빼보고 한번 진담 한번 답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할게요. 오늘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오케이 준비 레디 있고 야 강재율 조졌다. 이거 할거 너무 많다. 흘렀다. 야 X됐습니다. 와 큰일 났다 이거 진짜. 빨리 해 너도 할거 많아. 오늘의 셰프는 바로 나! 파스타를 해볼 겁니다. 파스타. 그 저 뭐야 결혼할 때는 한번 해야지. 너 제이한테 좀... 프로포즈 어떻게 할 거야? 어? 제이한테 프로포즈. 만약에 한다면 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공원에 가서 신발끈을 묶어주면서 벅치기 할 거야? 벅치기 한다고? 아리랑치기? 신발끈 묶어주는 척 하면서 딱 반지를 줘요. 저희. 야 현수한테 그냥 고백하는 척 할까? 어? 안 먹히겠지? 우유에서 너 써보고 싶은 거 아니야? 마요네즈를 뿌릴 겁니다. 이렇게 고기가 크러스트가 생긴 거. 오 마요네즈 냄새. 오 이거 맛이 엄청 좋다냐?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넣어줄게 임마. 야 불 다 꺼져 한 번에. 자 이제 박현서 강재희한테 얘네는 지금 저희가 깽판을 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취한 척하고 자고 있는 척을 할 거예요. 큰일 났다 싶을 거예요. 아 우리가 오늘 얘네 걸 받아주는 날, 받아줘야 되는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전화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어디야? 어, 사무실 누나들 일하는데 왜 그러니? 빨리 와 같이 하지 말고. 갈게. 응. 아씨 빨리 와야 되는데. 여기 다 꺼지면 어떡해? 에이 다 꺼지겠지. 야 꺼지는 거 아니야? 야 엄청 녹았는데? 꺼졌네 이미. 야 이거 바꾸자. 야 여기 대체품 몇 개 있어. 저 빼. 야 이거 빨리. 아 대청사야 빨리 와야 돼. 한 번 더 전화해볼게. 긴장돼. 여보세요? 야 하고 있어. 너 근데 그냥 계속 목소리가 그래? 몇 분 걸려? 강재희! 기다려! 강재희!
뭐해? 뭐해? 쉬운 척하네. 우리 프로 알콜 어둘렀어. 너네 연기 중이야 지금. 제이야. 제이야. 잠깐, 나 제이 맞아. 제이 아니다. 제이야. 연기야 지금. 안창호 너무 친하다. 지금 뭐 해놨지? 너네 집. 뭐? 너네 집. 뭐? 자, 일단 한입씩 식사하시고 계실래요? 아. 와, 누가 했어? 웨인드입니다. 몬테스 클래식 카바네 소비뇽입니다. 다음 준비되어 있을 때 기다려주시고 불 한번 꺼주시고요. 오늘의 이벤트 갑니다. 근데 무슨 날이야 오늘? 내가 봤을 때 은서제이야. 은서제이야. 마음껏 마시고 너희들을 위한 날이라고 생각하고 좀 즐겨줬으면 좋겠어.
항상 고맙고 제일 사랑한다. 제일 사랑한다. 아직? 어, 좋아. 눈 찔러, 빨리. 눈 찔러. 어, 울었어. 불켜봐. 울었어. 아! 근데 오프닝 한 번만 더 보여줘야지. 아, 잠깐, 한 번만. 어, 뭐해? 무슨 일이야? 우리가 좀 준비했어, 특별히. 아, 진짜 감동이야, 얘들아. 너무 귀여워. 그렇게 웃는 그게 아닌데. 그게 무슨 파티가. 얘들아, 너무 고생했다. 나 울었어. 나 진짜 울면서 울었어. 얘도 좀 울었네, 보니까. 좀 조금 살짝 눈실 붉어졌어. 웃다가. 아, 웃다가? 웃다가. 저 세 번 엔진하고 찍는 거야. 아, 세 번 엔진하는 거야? 미친 것 같아 진짜. 2021년 올 한 해도 대박 나오자. 너희들이 있었기 때문에 핫도그가 여기까지 왔다. 우리도 친구 잘 만나서 여기까지 왔다. 네. 아니야. 소원 하나 들어줘. 뭔데? 넷이 사진 하나 찍고 싶어. 아 그래, 우리 넷이 하나. 아, 그 정도는 해주지. 그래. 그 엉덩이 탄다. 엉덩이 조심해. 박시나 빵댕이 타는 거요. 계속 한숨을 쉬어, 뒤에. 진짜 나 쉽지 않아. 몸에 너무 지방이 많아졌어. 하, 서방님 언제 오시려나. 남자! 어머, 서방님! 씨발, 무슨 일이야? 1년째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서방님 몰래 밥을 3끼씩 처먹었더니 피하 지방과 셀룰라이트가 너무 많아졌어요. 남자들에 대해 준비했어. 돌기도 있어. 어머나! 쓰싸, 쓰싸. 진짜 힐링 여행이에요. 아, 뭐 개소리야. 존나 뛰어온다. 개빨라. 뛰어.